안녕하세요. 옷 만들기 정석의 림파 인사드립니다. 저번 시간에 셔링형 소매 블라우스를 패턴하고 재단까지 잘 하셨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봉제를 할 건데, 자, 봉제할 때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, 셔링을 옷담수로 잡으셔가지고 트임을 1인치로 접어서 바이어스로 이렇게 안에를 처리한 방법, 톰의 트임 처리하는 방법서부터 커프스를 이번에는 안에서 박아서 겉에서 위에서 스티치로 예쁘게 처리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여기 혼비라고도 하고 단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보시는 게 이번 시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자 어깨하고 옆선 박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옆선 어깨 먼저 박을게요. 자, 이번에는 옆선 쭉 박을게요. 자, 옆선 박을 때 허리선 낯이 부분 꼭 맞추셔서 자, 이렇게 시다미싱을 때린 다음에, 시다미싱 때린 다음에 카라를 뒤집어서 다려줄게요. 자, 다려주는데,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, 이건 황동골무라고 제가 원래 이쪽에 써서 바느질할 때 이게 쓰는 골무인데, 저는 이거를 다릴 때 거꾸로 써서 이렇게 거꾸로 써서 고로시 할 때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다릴 때 다리미가 뜨거워서 이게 없으면 이게 자꾸 손가락이 도망가요, 뒤일까봐. 근데 얘가 낀 뒤서부터는 끝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까지 이렇게 고로시를 하고, 이게 또 뜨거워서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도, 차갑게 식힐 때도 이 고로시를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다리미로 같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도, 예전 같으면 이게 손가락을 피했는데 요 황동 골모 이렇게 고로시용 골모 쓰면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도 써요.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서, 그리고 식힐 때도 바로 이걸 열로 이렇게 식혀서 다릴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다릴 때 손가락이 다리미랑 바로 붙어서 같이 갈 수 있어서, 이렇게 그냥 대고 있어도 뜨겁지가 않아서 황동 골무가 굉장히 편해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목 콤비 이렇게 뒤집고 다려주시면 돼요. 자, 다리신 다음에 시접을 그린 쪽 말고 한쪽은 시접을 꺾어주세요. 밑으로 들어갈 거는 시접을 이렇게 그려서 꺾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잘 다려서
자, 그리고 미싱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렇게 돼 있으면 얘를 물려서 여기다가 넣고 같이 박아 볼게요. 자, 요런 식으로 쭉 박아 놓으시고요.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박으신 다음에 얘를 반을 이렇게 접으세요. 그다음에 안쪽, 그러니까 이게 겉쪽 말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이렇게 제끼시면 조금 있다가 커프스를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샤링 잡아볼게요. 옷담수로 놓으시고요. 자, 4분의 1로 쭉 박아주세요.
자, 샤링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. 자, 이렇게 컵스에다가 샤링을 다 넣어서,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, 자, 소매 안쪽을 쭉 박을게요. 자,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컵스를 안에서부터,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박을게요. 먼저 받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잘 맞는지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셨죠? 자, 그러면 마네킹이 한번 입혀보고. 자, 지금까지 잘 만드시고 잘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 안녕!